안녕하세요, 톰 여러분. 먹고저장TV의 제리예요. 네, 오늘은 철권 입지 변승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는 최고로 되어 있는데, 네, 현재 모드에서는 난이도가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승리할 때마다, 승진시합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이기게 되면은, 네, 레벨이 오르는 그런 게임이 되고요. 계속해서, 상대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52연승, 지금 이제 58연승 도전 중이고요. 일단은 좀 강력한 파워를 가진 기술로 빠르게 경기를 이어나가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피살기 거의 웬만하면 쓰는 편이고요. 네, 이번 60연승 도전에서는 빠르게 경기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한 가지 기술만 사용할 때도 있고요. 조금씩 섞어서 이용할 때도 있는데, 어쨌든 목적은 좀 빠른 연승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두번 이상 빠르게 이겨서 경기를 진행해 나가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에서 이기게 되면은 랜덤으로 아이템이 주어집니다. 이번에는 어떤 게 나왔을까요? 돈. 돈만 줬네요. 다음 배틀로 넘어갑니다. 일반적인 좀 연습 게임을 할 때는 발기술도 자주 쓰는 편인데, 일단은 여기에서는 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연승에서는 손기술 위주로, 좀 파워가 강한 기술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보상 아이템은 챔피언 헤드랑 머니가 되겠네요. 게임 속도가 빠른 특수 배틀입니다. 네, 이번 판은 조금 위기였습니다. 에너지가 거의 없는 상태였고, 한판진 상태라 가지고 가능하면 이겨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레이지 딱 들어왔을 때 바로 써줬어요.
final round. Fight. うっとうしいですね。行きます。燃え尽きなさい。 이번에 받은 아이템은 네, 상자가 무지개죠. 레어 아이템이고요. 이펙트 아이템을 받았네요. سأقضي عليك. KO. Round 2. Fight. You win. 隠蔽特殊怪獣別在。 이번에 받은 아이템은 빨간 상자. 네. 돈을 받았네요. 라운드 1. 파이트. 이번 편에서는 네, 카즈야가 잘 안 맞아줬어요. 그래서 네, 계속 다 맞고 있죠. 그래서 에너지 소비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이기는지 한번 볼게요. 네, 한 번에 가장 많은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레이지 아트로 네, 드디어 마무리합니다. 燃え尽きなさい。 이번에는 나무 상자 일반 아이템이고요. 어떤 게 나올지 볼게요. 네, 문이 나왔네요. 네, 방금 전에 붙었던 카즈야랑 또 매칭이 돼가지고 네, 재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황금 상자. 네, 아이템은 뭘까요? 바지 같은 거 하나 받은 것 같아요.
Round 1. Fight. Round 2. Fight.자, 59승 했고요. 네, 이번에 받은 아이템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나무 상자, 네, 버니가 나오겠죠? 역시나 버니 받았어요. 이제 아머킹만 이기면 60연승 달성인데요. 네, 일단은 공격 넣어주고요. 그리고 손으로 계속해서 압박을 해줍니다. 네, 카운터 노렸는데 네, 안 맞았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레이저도 쓰지 않고 네, 손 공격으로만 했습니다. 자, 발기술도 한 번씩 써주고요. 거리가 있을 때는 이렇게 써주면 괜찮아요. 네, 한번 노렸는데 안 됐고요. 네, 다시 한번 이번에도 안 맞습니다. 레이지 써줘야죠. 이렇게 해서 대망의 60 연승 달성을 했고요. 아이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70 연승 도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받은 아이템은 빨간색 상자고요. 뭘까요? 네, 돈이 나왔어요. 네, 다음에는 조금 더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 되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칠게요. 먹고 자장 TV 방문을 환영합니다. 먹고 자장 TV 먹거리 고양이 자연 장난감 리뷰 채널이며 메인 컨텐츠는 AI 반려로봇과 장난감 리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제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Welcome to Eating and Sleep TV. Mud Go Jajang TV Food, Cat Natural Toy Review Channel, and main contents are AI companion robots and toy reviews. Subscribe and like comments are a big help to Jerry.